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좋게 관여할지 나쁘게 관여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새 게임으로. 너무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걸 알만한, 의심할 만한 건 하면 안 돼. 자, 가자. 오케이. 오, 이번에 또 다르다. 오! 어, 여기 파라오 이거 알았어. 와, 여기도 뭐야? 이거 성당인데? 어, 여기 뭐 절벽? 그리고 여기는 어디 갇혀 있는지 찾기 되게 힘든 곳인데 여기가. 이 사람 살려줘야 되고. 여기는 도둑이 아직 파라오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죠? 여기 도둑을 빨리 오케이. 도둑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방문객. 오늘 바로 레벨업은 안 될 텐데. 됐다.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 새 케이지 하나 구매를 빨리 합시다. 다섯 개. 됐고. 뭔가 말하는 부분들은 안 나왔네요, 이번에는. 일단 아미노피스 5세를 먼저 찾아볼까요? 일본 카메라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어, 값을 매길 수 없는 굉장히 비싼 파라오고. 토르소 아미노피스 5세. 어, 전시. 파라오 전시회 중앙박물관 케빈 엘긴. 오케이. 채팅 왔고. 내 친구예요. 안녕, 잠깐 시간 돼? 안녕. 쉽지 않았어. 가입 축하해. 이제 우리도 엘리트가 됐달까.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해. 이제 할 일 알려주지. 회칙 잘 지키고 돈 많이 모아놔. 회원 자격 유지하려면 돈이 좀 들어.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돈이 좀 걱정되는데. 알아. 뭐 해서 입에 풀칠하는지 말했잖아. 하지만 케이지는 아주 비싸. 그리고 케이지를 못 사면 아웃이야. 이미 가입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 친구. 그러니까 일을 더 하라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 무슨 얘기야? 상상력 좀 발휘해봐. 돈 될 만한 게 굴러다니잖아. 다 마음먹기 달린 거야. 얼마나 관여할지. 난 동호회에 남을 수만 있다면 오른손이라도 자르겠어. 알았어, 가볼게. 맞다, 몽키비전. 이제 설치했겠지? 지금 케이지 관찰하고 싶어서 죽겠을 텐데. 근데 조심해. 겁나 중독적이야. 무슨 뜻이야? 담배보다 중독성이 쩔어. 난 첫 주에 완전 이것만 했잖아. 먹지도 자지도 않고. 병원에 실려갈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챙겨 먹고. 사이사이 충분히 쉬어주고 그래. 자, 그럼 또 한 번 또 봐. 할아버지가 이거 뭔가 얘기를 해야지 알 텐데. 자, 그 다음 중앙박물관에 대해서. 중앙박물관 제이콥 휴즈. 전시회. 중앙박물관 전시회. 전화번호 알 수 있는 데가 없나? 케빈 엘긴. 오케이. 아, 전화번호 찾았다. 아, 케빈 엘긴. 케빈 엘긴 찾았구나. 오케이. 전화할 수 있고. 저 도둑이 들 것 같거든요? 이거 눈 잘 보세요. 눈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빠꾸로 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 적외선 카메라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적외선 카메라가 되려면은 레벨 2가 돼야 되는데 내일 아마 될 거예요, 아마. 내일 집세도 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구출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대화를 안 하니까. 아, 이 할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이걸 대화를 해야 되냐, 이걸. 1번은 어디 성당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녁 시간에 대화하려나? 좋아, 일단 내일 다섯 개면은 어쨌든 레벨업 할 것 같거든요? 케이지가 다섯 개 정도면은 다음 날에 레벨업. 해충 구제업. 줄서기 대행. 2시간. 이 정도면은 괜찮다. 접시 닦기 8시간. 너무, 8시간 너무 길어. 아, 이거 집세를 살려면 일단 줄서기 대행이라도 하고 올까? 줄서기 대행 먼저 갔다 오죠. 됐다. 잘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자리에 서 있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네요. 여기 일당 받으세요. 오케이, 굿. 어, 누구세요? 뭐야? 어디 있는 거야? 날백스야. 어, 내일 오후에 집세 받으러 올 테니까 90불이 돈 준비해. 어, 또 집에서 안 쫓겨나려면 또 90불이 있어야 되고. 카메라 한 대 더 사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밤 되면 좀 뭔가 이야기를 하려나? 낮엔 좀 나가 있을까? 낮에는 별일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 다. 더 사자. 미리 사놔. 미리 사놓고 알바 하나 더 뜨자. 접시 닦기. 고! 굿. 오, 밤이다. 제한적인 경력에 비춰볼 때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지르기에 심오한 기술을 마스터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계속 와서 일하면 저 정진할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언제든지 또 와서 일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말씀 안 하세요? 오, 여기 뭔가 되게 멋있어졌다. 와, 여기 굉장히 멋있는데? 와, 그래픽 좋다. 여긴 완전 깜깜해졌어. 일단 집세는 구했죠. 근데 조금 더 저기가 필요해. 해충 구제업 4시간 갔다 오자. 오늘 완전 빡세게 일하자. 잘했네. 해충 구제의 소질이 있구만. 자네 안에 있는 분노가 보여. 난 느낄 수 있지. 언제든 또 오라고.
좋아. 지금 일단 버티고 잠도 자자. 몇 시야 지금? 6시? 3시간만 자자. 어, 깔끔하게 첫날을 보냈네요. 첫날에 대화 들을 거 없으니까 이렇게 유용하게 보내는구만. 어! 동호회 등급! 어, 뭐야? 다음 평가가 9일 남았는데? 레벨업이... 대선 선거운동 개시, 쇼크TV 시청률 질풍가도, 인당TV 시청시간 꾸준히 상승세, 삼시세끼 먹으면 나도 중산층. 오케이. 오! 여기 파파라치! 오케이, 파파라치. 요거 내가 한번 해봤지, 또. 어? 어, 여기 누가 왔다. 어. 뭐야? 어? 저기 왜 들어가 있지? 어? 여기 사람도 있는데? 역대 최저가 커피 33% 할인. 왔다. 나왔다. 사진을 붙이고 있어. 이거 레벨업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사요? 저게 처음에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파라오가? 내볼 때는? 파라오가 처음에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으면 못 잡아. 좋아. 아주 좋아. 이제로 상체를 탈의한 상태로 좋아. 아주. 플래시 한 번에 내 손에 들어오는 돈다발을 의미하니까, 달링. 더 보여줘. 그래, 다 보여줘. 파파라치. 좋아. 넌 역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야. 나 배고픈데? 넌 정말 내 심장을 먹게 하는구만. 2시에 기다리고 있을게, 이쁘니? 오케이. 잡아냈어. 파파라치 신고해서 돈 좀 벌자. 아직 안 바뀌었네요, 여기 파라오. 얘는 뭐 하는 거지? 밥을 먹는데, 지금. 영상 녹화 기능을 살까요? 아, 에드윈이 호환이 안 돼. 아, 젠장. 에도니 호환이 안 되네. 자, 이곳은 다락방이고 누가 봐도. 이곳은 유출된 사진들. 성당의 빨간 불은 감실이라고 해서 성체가 들어가 있어 항상 빨간 불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 그래요? 면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게 없다는 뜻. 아, 그래요? 여기 사람이 들어가 있어 근데. 나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좀 얘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성당에서 이 성스러운 곳에다가 잠도 자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케이지 2번 관찰연구. 케이지 2가 위치한 빌딩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맞추면 돈을 준대요. 배고파. 장 봐오고. 돈 부족한 건 아니지? $96 굿. 이제 체력관리 잘하자. 어, 움직였다. 오케이. 내 지갑이 노래 부를 수 있게 내 팬들한테 보여달라고. 넌 정말 금덩어리야, 달링. 순수한 금덩이. 아, 좋아. 찰칵찰칵 그렇게 거울 앞에서 좋아 포즈. 언제나 환상적이야. 아, 좋아. 내 리무진 안에는 그렇게 염전하더니. 귀염둥이. 의문의 여지 없이 넌 하늘 아래 가장 핫한 스타야. 허니. 아, 저 빌딩 맞춰야 되는데, 저 빌딩 너무 어려운데. 보자. 엘리베이터. 인형. 책. 책과 인형. 엘리베이터와 인형. 엘리베이터와 책. 검색할 게 없어. 어, 그리고, 어, 누구야?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전 에임이고, 이쪽은 테드예요. 웨일런의 증인 교회에서 나온 사도들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셔서 성스러운 도살자 빌리밥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바쁩니다. 이런 안타깝네요. 진정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시다니. 자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아름다운 식물을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며칠 후에 돌아봐 줄게요. 당신이 웨일런의 증인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면 식물은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자랄 것입니다. 아, 물 주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식물은 공기정에 떠도는 사랑과 다정함을 영양분으로 해서 자라거든요. 또 올게요. 아이씨, 젠장. 꺼져주세요. 지금 아직 안 바뀐 것 같은데. 아, 이거 못하는데, 이러면, 이거는. 케빈 엘긴한테 일단 전화해볼까? 안녕하세요. 케빈 엘긴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엘긴씨. 저는. 잠시만요. 야, 너! 야, 전시품 거기다 두지 말라 했잖아, 임마, 자식아. 치랑 조시대 암포라를 소화기 하고 구분 못해, 이게, 지금, 이거. 야, 미쳤냐? 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그런데요. 저 할 얘기가 있으시면 제 비서와 예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이면 되는데? 아, 끊어야 됩니다. 안녕히. 아, 사람 지나가면 누워있죠. 아, 원래는 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나와서 있구나. 아, 지금 뭔가 사이비 같은 건가, 저희는?
아, 이 할아버지 새벽에 봐야 되나? 아주머니 언제 오시냐? 아주머니가 오셔야지 빨리 이 직세를 드리고선 나 알바 가는데. 오늘 알바 가야 되는데. 오늘 알바는 요거 괜찮다. 대체 근무 옷가게 점원.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일하세요. 카운터에서 잠들면 안 됩니다. 아, 휴식이 너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 아,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네.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가야 돼. 일단 얘 파파라치부터 빨리 찾자. 어, 뭐야? 움직인다. 그렇지. 그렇지. 또 왔어. 이 파파라치. 신고해 줍시다. 자, 어서. 이제 상체를 탈의한 채로 언제나 귀여워. 라라라. 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니 팬들 아주 좋아 죽을 걸. 얘 나체 사진 찍어서 유포하는 애야. 자, 같이 질주해 보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내 꿈의 주연 여배우야. 어서 카메라를 봐. 좋아. 아, 증거 많을수록 더 좋은 거 준다. 증거를 더 모으자. 오케이. 새로운 증거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자, 돈다발이 들어온다. 자기 전에 계속하자. 그렇지. 어두워지는데? 아니, 왜 오늘 집세 받으러 안 왔지? 오늘이 아닌가? 자, 주연 여배우. 질주. 주연 여배우 스타. 스타. 유출된 사진 검색. 어? 아, 사진들이 암시장에서. 오, 이렇게 많은 유출 사진들이. 와, 나쁜 놈들이 이렇게 많죠? 어, 암시장 금 돈다발 재산 엄청난 돈. 암시장? 아, 이거 뭐 있지 또? 뭐가? 마네킹. 어, 마네킹 믿을 수 있는 친구. 풍선 인형 그리고 반려 마네킹 재조미 판매. 뭔가 굉장히 더러워 보이는데? 부분 가발에 투자하세요. 어씨. 믿을 수 있는 친구라니. 반려 마네킹이래. 아, 배고프다. 아, 여기도 그게 있어야 되네. 할아버지 제발 뭐라도 좀 얘기 좀 하세요. 나 잠깐 새벽에 봐야 되나? 일단 야간 청소 알바를 잠깐 2시간 동안 갔다 오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피곤하지? 세상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우리의 일이지. 야간의 관리자, 위생의 수호자, 암모니아 전담반. 어? 어, 좋았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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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새벽에 움직이시는구나. 밤에.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게. 이런 소설을 읽는 모습을 들키는 건 굉장히 창피하다고. 뭔 소설이지? 제목이 뭐야? 보자. 어디까지 읽었지? 그들은 자신들의 로맨스가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연인들은 운명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해가 뜰 때까지 그들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면서. 이게 음란 소설인가 보다. 좀 갇힌 거 맞아? 로맨스 소설. 영원한 사랑. 로맨스 소설과 자기개발 독서. 최근 독자들에게 인기 상승. 아, 좀 말할 것 같은데 이거. 책 언제 다 읽냐? 어, 됐다. 오케이. 왔다. 자, 이제 책은 그만 읽어야겠어. 내 자서전을 끝마쳐야겠네, 친구.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 아, 갇힌 게 맞구나. 갇힌 게 맞나 보다. 아이고. 그러고 언젠간 고고학자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발견해서 열고, 아휴, 해적팀의 최고 스타와 함께 묻힌 이름 없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 아, 이게 해적팀 인형이구나. 뭘 적는다. 거인의 창작 깊숙한 곳으로 일하러 나를 불렀을 때 난 가장 열정을 쏟았던 농구를 버려야 했다. 아, 농구팀이구나. 이 장소에 어울리는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말이다. 그래서 그 일이 난 인생을 바쳤다. 30년 동안 모든 것이 질서있고 빛이 나는 상태로 있게 일했다. 청소부구나.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일기를 쓰고 계시네 저기다가. 종이 많은데. 할아버지 제가 구해드릴게요. 농구팀, 해적팀. 오케이. 3점골. 마스코트. 마스코트 인형. 마스코트. 해적팀 마스코트. 오케이. 안개섬으로 출항하라. 미스터 캐논볼. 오늘 야, 잠깐만. 뭐 못 본 거 있나? 내일이 뭘 가져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혹시 그들이 와서 우리를 구출해 줄지도 몰라. 상상할 수 있겠어? 내일이면 우리를 꺼내 줄 거야. 그래. 저 인형이 해적팀 마스코트. 무슨 일이 생기든 이 시간에 함께 감금되어 영광이었네. 농구팀 최고 마스코트와 함께. 그렇지. 농구팀 마스코트 굿. 이 도시에서 제일 높은 빌딩. 오케이. 도시에서 제일 높은 빌딩 굿. 나왔다. 내 모든 소유물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 말이야. 내 책들, 내 추억들, 내 청소용 물티슈. 자기 연민은 그만둘 거야.
내일이면 우리가 종료 보조와 함께 3점 슛을 넣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와서 우리를 구해주겠지. 내일도 내일 해가 뜨겠지. 오늘보다 더 밝게 말이야. 됐다. 그 낮에 자는구나. 곧 보게 될 거야 친구. 잘 자게. 아이고. 됐다. 완전 찾았어. 청소부야. 그리고 제일 높은 빌딩. 2년 이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건축 예정. 170층 휴즈타운은 개인공항 그리고 자치정부를 가질 거. 여기 아닌데? 아직 아니야. 제일 높은 빌딩 엘리베이터. 안개섬의 제일 높은 빌딩. 트레저 타워! 트레저 타워. 오케이. 트레저 타워 됐고. 트레저 타워 엘리베이터. 미스터 캐논볼. 얘는 다른 애 아닌가? 얘랑 다르지 않나? 좀 다르게 생겼는데? 트레저 타워 청소부. 오케이. 트레저 타워 청소부. 어! 제일스 마일즈! 아, 야, 이 청소부 이름까지 같이 나오는구나. 제이슨 마일즈. 오케이. 제이슨 마일즈 좋아요. 와, 이거 미타오가 저긴가 보다. 뭐냐 이게? 자기... 오케이, 전화 왔다. 오케이, 굿! 응답 없음. 할아버지가 안 가져가셨나? 안 가져가셨나? 아이씨, 젠장. 어이구. 3일차. 아직도 원숭이의 친구입니다. 다음 평가까지 3일 남았습니다. 현재 레벨 상승에 필요한 9개의 카메라 중 6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 9개를 사야 되는구나. 집주인은 오늘 방문합니다. OM. 글로벌 운영체계제로 자리매김. 요거죠? 시사 전문가. 흑색 전원 난무하는 과열 선거 예상. 개정 경찰 범죄 수사 규칙 실수로 유출. 저소득층 불평등 비율 역대 최저치 기록. 좋아. 할아버지 전화 좀 받으세요. 이런 썩을 또 전화야! 나와 내 가족들 좀 내버려두라고! 하이에나 같은 놈들아! 누구지? 네? 뭐라고요? 아내분인가? 모르는 척 하지 말아요! 몇 주 동안이나 우리를 괴롭혔으면서 우리 남편의 실종에서 이득 보고 얻으려는 최다 이론뿐인 무당 중 한 사람 아니에요? 아, 실종됐구나. 무당이요? 아니, 잠깐만요. 저는 그러니까 사기꾼들! 당신들의 거짓말과 거짓 실말이 이제 지긋지긋해요. 이제 전화하지 말아요. 아, 잠깐만. 혹시 그 무당 중 한 명이 아닌가요? 제가 오해를 했나 보네요. 아, 미안해요. 아, 하지만 요즘 많이 예민해져서. 누구세요? 남편 친구인가요? 아, 네. 그러니까 잠깐만. 아까 메일부터 저희 사연 팔아서 유명해지려는 사기꾼들이 자꾸 전화해서 괴롭거든요. 정말 제 남편을 아신다면 진짜 친구만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걸 알려주세요. 친구만이 알 수 있는 거? 로맨스 소설. 이건 아무한테도. 남편분이 로맨스 소설 좋아하세요. 세상에, 제이슨이 그때 그 책들을 좋아하는 걸 언제나 부끄러워했는데 사실 몰래 그 책들을 읽곤 했어요. 남편이 그걸 얘기해준 걸 보면 당신을 정말 믿나 봐요. 그리고 그이가 믿는다면 저도 믿어요. 어떻게 도와드리죠? 트레저 타워. 그분의 실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 제이슨, 내 가여운 제이슨. 그 바보들이 트레저 타워를 닫은 후로 그이한테서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하느님,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남편분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주여. 하느님, 제발 말해주세요. 제이슨이 어디 있나요? 트레저 타워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 건물을 산 부동산 개발회사가 우리 변호사에게 건물을 닫기 전에 맨 2층부터 아래층까지 여러 번 확인했댔는데 어떻게 그걸 알죠?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 두 번째 거 얘기하면 큰일이잖아. 안 되잖아. 그죠? 수정구에서 봤다 그러는? 3번?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가 생각한 건, 괜찮아요. 절 믿으라고 강요할 순 없으니까요. 좋아요. 당신이 한번 얘기를 확인해 볼게요. 이제 끊을게요. 변호인에게 전화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할게요. 됐어. 좋아, 됐고. 매일. 케이지 2번. 정답은? 트레저 타워. 오케이. 위치. 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돈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장 좀 볼까? 과일 좀 사자. 아이고, 뭐야? 안녕하세요.
저는 실종된 청소부 제이슨 말즈 씨의 변호사입니다. 말즈 부인이 선생님 얘기를 해줬어요. 언빌리버블. 말즈 씨가 홀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겪은 일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군요. 문제는 제가 우연히 트레저 타워를 소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께 제안할 게 있습니다. 제안이요? 그게 지금 빌딩에서 말저 씨를 구하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아주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참 안 됐죠. 그들도 사람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저희는 말저 씨가 좀 적인데 다음과 같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말저 부인에게 모든 것이 선생님이 한 미친 장난이었다고 말하고 저희가 선생님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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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한 보상금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제 고객들은 선생님께 300불을 드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어떠십니까? 아씨 30만원? 와 개이득이네요. 좋아요. 거래합시다. 아 어떡하지? 300불이면 한동안 알바 안 뛰어도 될 돈이긴 한데. 안 돼요. 30만원에 영혼을 팔다니. 300. 아 그럼요. 저도. 아 그렇게 비열한 짓 할 수 없죠. 네. 그런 쓰레기 짓은 할 수 없습니다. 네. 300불은 뭐 금방 벌어요. 며칠 알바 뛰면 되지 뭐. 그런 비열한 짓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아, 그럼요. 정말 비열한 짓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어, 자식 봐라, 이거. 나쁜 자식 봐라, 이거. 내가 녹화해놔야지. 아, 호환이 안 돼. 녹화가 안 돼. 일단 좀 잠도 자야 되는데. 아주머니 언제 오시냐? 포스터 붙이기, 4시간. 아, 일단 장을 좀 봐보자. 뭐지? 아이고! 누가 움직이는 소리 났는데? 아, 젠장! 아, 움직이는 소리 났는데, 젠장. 아, 메일이구나. 오케이, 돈도 들어왔고. 중국 음식, 33% 할인. 썸네일 패널을 활용해서, 오케이, 우클릭. 돈도 받았고, 굿. 돈도 받았고. 밥 좀 먹자. 아,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커피 좀 마실까? 커피 좀 마시고. 이거 아직 안 바뀐 것 같은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메일 또 왔고. KG4번 관찰자 회원님께 KG4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사 책임자 전화번호는 무엇입니까? 오케이! 케빈 엘긴. 이것도 돈 벌겠구만. 굿. 좋았어. 이걸로 일단 돈 벌었으니까 됐어요. 75달러 더 벌겠는데? KG 하나 더 사도 되겠다. 하나 더 삽시다. 게이드. 케이지도 사고 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아줌마가 언제 오냐. 이거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빨리 집세 내야 되는데. 이거 집세 내야지 편하게 어디 좀 나갔다 오는데. 누구세요? 집세 받으러 왔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일 원격 경영대학교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야. 90불이나 내. 네 여기 있습니다. 좋아. 우리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지? 너 같은 인생 패배자들 없으면 나 같은 승리자들도 없는 거야. 3일 후에 다시 오마. 3일마다 한 번씩 저렇게 봤다니.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알바도 다녀오고 싶은데. 움직인다. 왔다. 오케이. 자, 다시 해볼까? 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연녀 배우야. 자, 뭐 힌트 좀 줘. 그래, 그게 더 나아. 이제 상체를 탈의한 채로. 좋아. 내 지갑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네, 달링. 오케이, 별 얘기는 없는 것 같고. 똑같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힌트가 더 없나? 여기 있다, 과속. 좋아, 가리지 마. 좀 더 과속해보자고. 그래, 오늘 밤에 다시 봐. 다음, 좋아. 딱 걸렸다, 너. 경호원? 파파라치. 얘 파파라치인 거야. 아니야, 리무진, 질주. 얘가 운전기사도 하고 있구나. 파파라치가 운전기사를 하면서 범인까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잠자야 되는데. 운전자 10명 중 6명, 브레이크 페달 찾지 못해. 헐. 리얼? 운전기사로 숨어 있었구나. 우리가 범인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네. 이거 배고픈데? 밥을 좀 시키자. 지금 할인되니까 두 개만 시키자. 세 개만 시키자. 누구세요? 안녕, 중계창에 이상한 냄새 안 나? 어디 동물 사체라도 있는 게 틀림없어. 본론이나 말해. 그게 내일 집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아주 쪼들려. 나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돈이 없을 때 왔냐. 우리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별로 환영받지 못한 느낌이야. 갈게. 쟤 중요한 것 같은데?
쟤 좋은 힌트 주는 것 같은데. 아 돈이 1달러 모자랐네. 왔다. 아주 방금 좋았어. 아주 좋았어. 나한테 큰 돈을 의미하니까 넌 최고야 달링. 네가 누군지 보여줘. 커튼 프린세스. 날 실망시키지 마. 됐다 찾았다. 내 리무진 안에서 해주던 얘기 기억나? 아 리무진 운전기사야 얘. 누드는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했지. 뭐 네 팬들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네 나체 사진을 사는 걸. 누구야? 네 평안하신가? 고통과 약점에 받으시게. 아 팁 받으세요. 고맙네. 생각해보시게. 아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거 들어야 된단 말이야. 찾았다. 오케이 끝났어요. 배우 코튼 프린세스. 그렇지 영화 필름 10대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구만. 코튼 프린세스의 주연 여배우. 그렇지 애슐리 애플게이트. 앤드류 헤이즌 매니지먼트고 656. 다 찾았다. 다 찾았다. 완벽해. 퍼펙트. 여보세요. 앤드류 헤인즈 DX사 매니저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애슐리 애플게이트의 운전기사가 누군지 궁금해요. 애슐리의 운전기사가 그 유명한 원더 드라이버입니다. 아하. 원더 드라이버요? 네.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부르죠. 참 정이 많고 따뜻한 여자입니다. 요새 언론에 많이 노출됐죠. 거기서 그녀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알았어. 끊어. 일단 끊어. 고맙습니다. 원더 드라이버 찾았다. 아 레슬리 들리. 오케이. 아하 이 여자의 이중 생활을 밝혀냈구만. 딱 찾았어. 밥 먹자. 일단 한숨 자고 포스터 붙이기 잠깐 일하고 올까? 네. 협박도 할 수 있어. 녹화도 할 수 있고. 돈 들어왔고. 또 왔다. 오케이 여기 됐고. 잠을 잘게요. 잠을 좀 푹 잘게요. 이번에 오늘은 내일 신고할 거니까 자자. 9시간 잔다. 7시간 8시간 잡시다. 됐어. 오케이 풀로 찾고 4일째. 오케이 이제 2개 카메라만 더 사면 됩니다. 트레저 타워의 엘리베이터 청소부 구출. 오케이. 며칠간의 수색 끝에 찾았고요. 신종약물 DCD 공중보건 위협 그리고 워커 선거 승리 확신 수상학 및 정성수락 학위 과정 도입 굿. 나이스. 정확했어. 내꺼 내 정보가 정확해서 돈도 받았고요. 오늘의 딜 피자 2+1 굿. 아 이거 젠장. 이거 바뀌었다 이미. 여기 끝났어. 저기 안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냐. 이해가 안되네. 폐쇄로 오픈 시간 이렇게 돼있고 이쪽 끝났고 이쪽 드디어 구출됐구나. 할아버지 축하합니다. 우린 이 여자한테 협박을 좀 해볼까요? 레슬리 들리. 뭐지? 뭔 소리지? 움직인다. 오늘따라 굉장히 후하시네요 공주님. 가자 상체를 처리한 게 한... 뭐야. 여보세요? 실종됐던 청소부 안에 마일즈 부인이에요. 제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고 해주려고요. 정말 감사해요. 그 가여운 사람이 정신적 충격이 아직도 멍한 상태예요. 사실 그가 절대 선생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있나요? 너무 충격이 심해서 선생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의 표시해야죠. 제 남편이 가장 아끼는 소지품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아 돈을 달라고요 아주머니. 자기 손자보다 더 아끼는 물건이에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왜 저기 가봐야겠어요. 제이슨과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은퇴 후 여행을 다녀오려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케이지 아까 구매할걸. 그냥 아까 구매할걸. 구매하려면 아까 구매할걸. 어차피 돈 쓸거 아까 9시 되기 전에 구매할걸 그랬어요. 그죠? 괜히 너무 늦게 구매했네. 애매하게. 안녕하세요 레슬리 툴리 리무진 전문 운전기사입니다. 24시간 운전 가능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협박할까? 신고할까? 신고하자 얘. 아 녹화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자 일단 당신이 그 유명한 원더 드라이버군요. 직장에 대해서 뭘 알려줄 수 있나요? 제 직장이요? 정말 알고 싶어요. 알았어요. 전 연예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노는지 지켜보죠. 어떤 식으로 돈을 물처럼 쓰는지도요. 그리고 그들이 지치면 다시 대걸 같은 집으로 데려다줘요. 그리고 나는 내 코딱지만한 아파트로 다시 돌아와 전화 오기를 기다리죠. 오케이 알았어. 일단 끝내.
신고하자. 운전기사가 필요하시면 연락해주세요. 오케이. 딱 걸렸어. 좀 이따 녹화해주고 그걸 보낸 다음. 어? NH 농협? 어? 누구세요? 아 36호에 소포 우표도 왔습니다. 아 전 16호에요. 저한테 온 게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읽고 백날 전날 실수를 한단 말이지. 아유 할아버지 제발 좀. 일단 케이지는 다 채워서 게임 오버될 확률은 없고요. 16호에 소포 왔습니다. 아 네 여기입니다. 소포 우편 받으세요. 오 미스터 캐논볼 인형. 안개섬 1985년도 해적팀에 사인이 있는 오리지널 상품. 얼마야 이거? 120불. 아 좋아 팔자. 당장 팔아요. 오케이 당장 팝니다. 저희는 저런 거 안 봐요. 뭐 괜찮아 저런 거 없어도 돼. 자 당장 팔고. 아 꽃이 선량함으로 자라고 있는 거지. 자, 우리 과일을 좀 먹을까? 미리미리 과일 좀 먹어놔야 돼. 장은 1시간 보나? 자 과일도 미리 먹어놓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 협박을 좀 해야 되는데 얘 언제 들어오나? 어?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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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녹화 준비. 자 야식구리한 말을 할 때 합시다. 녹화를. 이게 버퍼가 작아가지고 금방 녹화가 끝나거든요. 그렇지 됐어. 나 딱 걸렸다. 누드일 때가 더 예뻐. 오케이. 블라우스. 어 그렇지. 상체 탈의한 채로 좋아. 어 이거 운전 맞아. 딱 걸렸고. 자 협박을 할까? 아니면은 신고를 하자. 이 정도면 신고가 완벽해. 레슬리 들리. 아, 또 당신이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앤드류 헤인즈입니다. 귀엽고 순진한 새 영화배우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애슐리 에이플게이트. 아, 신고 협박? 아,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전 코튼 프리스트가 나온 스타 애슐리 애플게이트의 매니저입니다. 그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엽다. 순진하다. 애슐리가요. 그녀는 아역스타 출신입니다. 연예계에서 잘 모르시는군요. 잘 들어요. 이 버리지 않는 10대 머리, 10대 애들과 무인도에 떨어지는 차라리 북한 독재자와 단둘이 있겠어요. 아, 오케이. 다른 얘기해요. 애슐리 애플게이트가 설마 누드를 좋아합니까? 아,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애슐리 애플게이트는 이 시대에 가장 정숙한 여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게 누군가가 그녀의 누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제 좋은 조건에 제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놈이 그 사진을 찍는지 아나요? 원더 드라이버 레슬리 툴리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 배신자 알려줘서 고마워요. 사진이 어디서 찍히고 있는지 물어도 될까요? 그녀의 집 건너편 아파트 다락방입니다. 기억해둘게요. 바로 신고해야겠습니다. 정보가 맞으면 다시 연락드리죠. 됐어 이제 끝났고 바로 아 이거 안돼. 바로 저긴 안되네. 아 이렇게 하면 끝나는구나. 좋았어.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잠을 잡시다. 밥을 좀 먹고 일을 좀 하고 12시까지 벨보이 4시간 집중력과 강한 근력 알바 48원짜리 알바 잠깐 하자. 4시간 오케이.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구나. 일하는 내내 졸지 않고 집중해서 성실하게 해줬네. 여기 일당 받아. 오케이. 돈도 벌었고. 이거 12시에 오픈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이따가 오픈될 것 같고요. 어디 보자. 아 이쪽에는 뭔가 힌트가 안 나오네. 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앤드류 헤인즈입니다. 애슐리 애플게이트 매니저죠. 안녕하세요 앤드류 씨. 유출된 사진들에 대해 정보를 줘서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누군가 애슐리 애플게이트의 사생활을 침범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뭔가 주고 싶네요. 아, 전 선물 좋아합니다. 뭐든지 주십시오. 좋습니다. 몇 시간 후면 받게 될 겁니다. 애슐리 팬이면 마음에 드시겠죠. 모든 정보가 정확했으니 후하게 보상하죠. 아, 오늘 애슐리 새 운전기사 면접이 있습니다. 아, 도찰당한 거... 오케이, 됐다. 오케이, 완벽해. 더 비싼 게 오나? 저번에 받았던 거보다? 자, 잠을 잡시다. 아니야, 일단 마트를 가야 되나? 아, 이거 과일 너무 비싸. 과일 왜 이렇게 개비싸냐? 저거보다 더 좋은 거 줄 것 같은데, 느낌이? 커피는 웬만하면 안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더 체력이 떨어지면 곤란해지더라고요, 진짜. 자자. 일단 두 시간만 자자. 어? 어, 뭐야 이거?
데킬라 맥주. 아, 편의점이구나. 손님, 자고 있는 남자. 어, 이 누드 사진은 뭐야? NH 농협 총도 있어? 저기요. 아우, 세상 모르고 잠들었네. 어, 이 사람 뭐냐? 이거 가게 장사하냐는 거야? 버튼도 있고. 데킬라 두 병이랑 맥주 1리터짜리 한 병 좀 주시라니까요. 뭐 가게 하자는 장사하자는 거 만드는 거야, 이거? 아니야, 그럴 리가. 어, 가야겠다. 어, 이 사람 진짜 대단하네. 야간인 근무구나. 뭔가 와서 여기 위치를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강도가 드나? 이게, 아, 이게 현금 출납기구나. 왔다, 누구. 움직였다. 아, 보자. 위스키랑 두 박스 맥주랑, 그리고, 어,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아, 내가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밧줄 있나요? 제일 굵은 걸로요. 그리고 접착용 테이프. 어? 쟤 뭐야? 왜 굵은 밧줄이랑 접착용 테이프를 찾지? 여기가 그런 거 파는 데 아닌 건 알지만 연대가 여기밖에 없어요. 수상한데? 녹화하자. 걱정 마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난 안 바쁘니까. 아, 아까 그 녹화한 거를 보냈었어야 되는데. 아, 그 쇼크TV에다 보내야 되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좀 바쁘긴 하지만서도요. 그냥 잠들었네. 재촉하고 싶진 않지만 사람들이 기다려요. 피크닉 하려고요. 피크닉 때문에 그래요. 아, 피크닉 때문이구나. 근데 왜 정장을 입었지? 저기요? 저기요? 아까 그 녹화한 거 팔걸. 아, 쇼크TV에다가. 세상에, 이 동네 좀 봐. 오케이. 아하, 여기가. 아, 이거 새벽에 나를 지켜보게 만드네, 얘가. 어, 말? 말? 뭐야? 훔친다. 훔쳤다. 훔치고 있어, 바보야. 녹화. 왜 이렇게 오래 훔치지? 왜 이렇게 오래 훔치냐? 돈을 하루 종일 훔쳐? 말가면을 안 벗는데 근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근데. 아, 데킬라 위스키 두 병 그리고 맥주 주세요. 두 병씩이요. 다음. 나머지 게 먹어야지. 그리고 주위에 혹시 병원이 있나요? 맥주 잊지 마세요. 맥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제가 좀 예민해서요. 관심 없으시겠지만 말해드리는 겁니다. 자, 피하 주사침 있습니까? 피하 지방 속에다 넣는 주사침이죠. 제가 말하는 거 다 기억하는 거 알아요. 데킬라 위스키, 데킬라 위스키, 데킬라 위스키, 데킬라. 아이 참나. 엄청 숙면하는데? 뭐 하는 거 이 사람은?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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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잊어버리면 또 제어를 잘라버릴 거예요. 어허. 슈퍼마켓 금전출납기. 남자들이 좀 거칠잖아. 이게 금전출납기에 있는 CCTV구나. 아, 그래도 좋은 녀석들입니다. 좋은 녀석들. 그래서 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가볼게요. 일단 오케이. 뭔가 왔어. 어, 왔어 왔어. 여기가 24시간 편의점은 아닌 것 같아. 주류 상점이구나 여기가. 돈. 그 다음에 여기는 절도. 절도가 있었고. 가면 쓴 남자. 주류 상점. 절도. 최근에 1년의 강도 사건 배후에 누가 있는가? 시내 상가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두 명의 기자 실종. 어, 기자가 실종됐대. 주류 상점에 가면 쓴 남자. 주류 상점. 주류 상점 앵거에이치. 어, 나이트워크. 유서 깊은 주류 상점. 오케이. 됐어. 잡았다. 전화를 할까요? 아유, 무슨 일이야? 아이, 진짜. 움직이지 마, 이 두둥놈. 딱 걸렸어. 아이, 자식아. 아이, 뭐라고요? 아이, 젠장 잠들었었나? 아, 어쨌든 깼어. 더 조심해야겠어. 아, 오케이. 도둑이 왔을 때 전화를 하는 건가? 도둑이 왔을 때 딱 전화를 해가지고 깨우나? 아, 나중에 해야겠다. 도둑 또 왔을 때 요거를 쇼크TV에다가 보낼까? 보내보자. 쇼크TV에서 이거를 좋아할 수도 있어. 부적절함. 강도 사건이 한창일 때 이런 동영상은 한 푼도 못 봅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좀 더 충격적인 걸 원해요. 아씨, 짜증나. 아, 개짜증나네 지금.